치과에서 돈이라도 받으니까 괜찮은데 가정 어린이집은 거의 내 의사 상태다. 그래서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찍으십시오. 아니 7월 1일부터 하니까 그 때문에 하죠. 보육료가 나가니까 시간이 줄어진다니 보육 시간이 줄어지니까 운영이 시간도 줄어지고 진짜적으로 이제 대상이 없어지잖아. 그런 도움도 10% 삭감되고 네. 원래 3% 인상돼도 그렇게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운영에 지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네. 전국적으로 하는데 여기 양산에 3일 합니까? 전국적으로 3일 지금 기한 들어가고 예. 네.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양산 얘기해요? 네. 그러면 다. 장소도 옮겨가시면서 하실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하고 아이들도 해야 돼서 전날에서 주말에 양산을 하고 그럼 보건복지부가 조금 선회할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들어는 주는데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해요. 타협점을 못 찾고 업으로는 개정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열어봐야 항상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명, 20명 이상은 안 되잖아요. 저희가 단식 종이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20명 정도만 해놨는데 보건복지부가 맞춤형으로 전환하면서 3시까지만 3시 반까지입니까? 7시 반, 종일 반 말고 맞춤반에 맞춤반에 학생들이 예측하기를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정부에서는 종일 반 8, 맞춤반 2로 해서 8대 1로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20%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저희 지금 맞춤반이 6, 종일반이 4. 아. 네. 맞춤반이 저희 대학교 경우에는 반이에요. 양산 같은 데는 맞춤반이 거의 반이에요? 6%인가 60%도 맞춤반 있고. 원마다 상황이 정원은 똑같은데 고용료가 삭감이 되니까 원 운영이 힘들어지고 그런 데도 있고 고용도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맞춤형으로 내놓는 게 집에서 자기 아이를 키우라는 거지 보고 그 지원해주겠다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네. 맞춤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서 부상으로 다 해주니까 엄마들 그때 원에 다 맡겨줬는데 종일반을 하려면 종일반 신청으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자기 사생활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모든 가정 내야 되는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고 법에 대한 차별도 지금 차별 인 부분이라서 이 사회적 그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책이다 보니. 이게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 같은 걸 보건복지부에서 안 했나? 저희가 원래 처음에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네. 시범 사업 어디서 했어요? 지금 제주랑 강남 쪽 제주하고 경남 쪽에 했었었는데 네. 시범 사업이 성공을 못했었습니다. 거의 한 5% 정도만 이제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 이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네. 네,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고 거기서 가반수 근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왜 2대 8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준 종일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일반 기준이 영유아 2명과 그다음 다자녀 기준으로 했었는데 영유아 2명을 빼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진 종일반들이 일을 안 하셔도 종일반 할 수 있었던 어머니들이 대거 빠지면서 이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종일반 맞춤반 비율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앞두고 지금 현실은 8대 2가 아니고 6대 4로 현실이다. 4대 6. 아, 4대 6이다. 웅상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웅상은 이번에 저희 이번에 양산만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맞춤형 그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65% 정도 차지하는데 양산이 네, 좀 많습니다. 그 정도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